마이걸 지호입니다. 저는 첫 번째 촬영 주제여서 지금 촬영을 막 끝내고 왔어요. 지금 저희를 위해 준비한 게 있으시다고 하죠? 제가 뽑은 사람에게 한 줄 답장을 하겠습니다. 저에게 선택되신 분, 정말 올 한 해도 너무너무 고생 많았고 그리고 내년에도 앞으로 더 훨훨 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우리 또 좋은 앨범 들고 나와서 뮤라클한테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또 항상 건강하고 늘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뽑은 사람은요! 바로 승현입니다. 올해처럼 밝은 모습 내년에도 쭉 볼 수 있기를 바라고 언니의 밝음 제가 늘 응원합니다. 미라클 벌써 2021년이 되었어요. 2021년이 제가 정말 믿기지 않았는데 벌써 저희가 5년이라는 시간을 함께하고 이제 곧 6년이라는 새로운 장면 시작되지만 우리 미라클 언제나처럼 저희 응원해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특히 2020년에 저희가 자주 못 만났잖아요. 2021년에는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늘 건강 잘 챙기고 마스크 잘 손도 잘 씻고 하다 보면 내년에 이제 올해 2021년에 더 자주 만날 날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금만 더 힘내고 또 좋은 앨범 들고 미라클 찾아갈게요. 더 자주 만나요 우리. 2021년 화이팅 하자. 반갑습니다. 윤희입니다. 무슨 미션이 있다면서요? 뽑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왔으면 좋겠다. 2021년에는 우리 정현이가 좀 더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이제 너무 급한 마음으로 이제 이사 가지 않으실게요. 저희랑 함께 있어요. 알겠죠? 심적 여유도 생겨서 우리와 좀 더 많이 놀아주세요. 알겠죠? 우리 정현이 2020년도 고생 많이 했고 2021년에는 오마이걸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새해를 부르도록 합시다. 정현이 건강하세요. 안녕. 아 맞다. 우리 크리드도 2021년 이렇게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당황스러운데 2021년에도 건강한 새해 보내시고 또 너무 이제 사람 많은 데 가지 마시고 집에서 영상이나 저희 오마이걸 노래 들으면서 새해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크리드 건강하세요. 안녕. 보실 때는 2021이겠네요.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는요 지금 저 나온 사람 있어요? 지금까지 없어요? 네. 와우! 지호입니다. 제가 운명인가 요즘 지호랑 또 며칠 전에 지호가 제 꿈에 나왔거든요. 뭔가 제가 아까 집에 보자마자 지호한테 보고 싶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뭐지? 요즘 뭔가 있나?
때 전 지호한테 갔다. 우선 지호야. 2021년에는 우리 지호가 여행을 좋아하는데 작년에 이제 여행을 많이 못 갔단 말이죠.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그래서 올해는 빨리 좋은 사회 상황이 들어가지고 우리 지호가 원하는 자유로운 여행을 많이 다녔으면 좋겠고,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 셋째도 건강이니까 건강 잘 챙겼으면 좋겠고, 올해는 나랑도 같이 여행 가자. 올해도 잘 부탁해. 사랑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정말 내가 너무너무 보고 싶어하고 사랑하는 우리 미라클! 2021년에도 잘 부탁해. 사랑해. 2021년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미용이 어머님. 2021년에는 또 미용이와, 다 큰 미용이와 함께 행복한 또 한 해 보내셨으면 좋겠고, 또 건강하고, 그리고 원하는 바를 모두 다 이룰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랩신 춤왕으로서 오마이걸 바짝바짝 빛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미라클에게, 또 덕담을 해드리겠습니다. 2021년에도요, 오마이걸이 너무나 행복한 한 해를 또 만들어 드릴 테니까요. 한 해도 우리 오마이걸 믿고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프지 말고요. 그리고도 행복할 것이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 뉴 이어. 안녕하세요. 아린입니다. 주세요. 여기 제 이름이 있다는 거죠. 이런 경우 있나요, 지금? 없죠? 안녕하세요. 아리나. 우선은 2020년 22살의 아린으로서 많이 많은 일들을 했고 또 새로운 경험도 많이 해봤는데 잘 해왔던 것 같아요. 되게 많이 힘들었던 적도 있고 또 어려웠던 적도 많지만 잘 헤쳐나갔던 것 같아서 너무 대견하고, 또 앞으로 이제 2021년 23살 23살의 아린이도 또 다양한 활동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제 또 힘든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표현을 해도 되니까 열심히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또 활동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린 씨 감사합니다. 화이팅! 안녕!
네, 2020년 되게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너무너무 고생했고 또 건강하게 항상 저의 말을 잘 지켜주고 너무 고맙고요. 항상 밥 잘 챙겨 먹고 또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지금처럼만 잘 옆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도 앞으로도 또 건강하고 좋은 일들만 저희 함께 같이 진행해요. 얼른 보고 싶습니다. 안녕. 밥 잘 챙겨 먹어요. Hello. 안녕하세요. 제가 진짜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근데 갑자기 뭔가 할 게 있다고 해서 왔더니 엄청 수상한 상자를 들고 계세요. 좋아하는 컬러 건다. 그러니까 조금 더 의미 깊은 친구죠? 들어볼게요. 비니예요. 저 근데 거짓말 아니라 비니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이 색을 봤는데 비니가 떠올랐어요. 거짓말 아니라. 근데 딱 비니가 나 제가 아까 다 잡혔을 거예요. 0.1초 나노 단위로 보시면 제가 진짜로 정말 리얼로 놀라는 그 모습을 남겼을 텐데 비니입니다. 제가 비니에게 덕담을 해줘야 되는데 그 전에 앞서서 문을 잠깐 닫고 올게요. 기다려요. 그럼 비니를 위해서 제가 주문을 하나 걸게요. 이거는 진심으로 이루어질 거고 왜냐면 제 진심을 담았으니까 이건 진심으로 이루어지길 바라고 바라는 마음이 커지면 이루어지니까 그러면 덕담은 많이들 했으니까 그냥 비니에게 아주 좋은 주문을 걸어볼게요. 세상에서 누구보다 행복하고 누구보다 만족할 줄 아는 삶을 살아서 세상에서 가장 풍족하고 풍요로운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루어져라. 얍! 덕담이라고 하니까 제가 호호 할머니가 된 것 같아서 싫어서 저도 또 한번 주문을 걸게요. 미라클, 우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으면 오마이걸이라고 대답해서 좋았고 우리 오마이걸도 그거에 응답하듯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구냐고 물으면 미라클을 대답.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통하듯이 우리 2021년도에 어떻게 보면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그럴 때에도 변함없이 서로의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구냐고 물으면 바로 너!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이가 계속해서 지속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말씀을 떨어볼까?
먹고요. 일단 유아, 유아에게 2021년 덕담을 하면 되는 거죠? 일단 유아의 도시생활 정말 잘 지켜봤는데요. 21년도 또 건강하게 지금처럼 밝은 모습으로 같이 옆에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유아가 사실은 이제 멤버들이랑 생일 때 같이 못 보냈어가지고 그게 조금 아쉬웠어요. 그래서 이번 21년도에는 꼭 유아 생일에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고 싶고요. 유아가 행복하기를 제일 원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유아야 행복하렴. 우리 건강하고 행복하자. 그리고 우리 미라클에게도 덕담을 해보자면, 항상 행복한 에너지를 주는 우리 미라클이 있기 때문에 사실 15년도부터 굉장히 밝게 또 행복하게 긍정적으로 잘 달려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1년도에도 더 긍정적인 에너지를 많이 받아서 우리 미라클도 그리고 오마이걸도 서로에게 응민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미라클이 건강하고 아프지 않고 그리고 행복한 추억들을 많이 만드는 21년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자! 안녕! 미라클 21년도 또 잘 부탁합니다.
셋! 찬다! 오마이걸! 안녕하세요, 오마이걸입니다. 미라클! 오마이걸과 함께 2021년 논의 준비 되셨나요? 네! 사실 우리 미라클 생각하면서 저희 어스텐그랜티 2021년 정말 열심히 촬영을 했거든요. 맞아요. 어스텐 메이킹 영상을 저희 보셨다고 지금 소리를 지르는 모습 보이시죠?